평균 나이 50세, 각자의 사연으로 대학에 모인 늦깎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의 한을 풀고 앞으로의 희망을 향해 당당히 도전하는 만학도들의 이야기를 화제 현장 이곳에서 전해드립니다. 완연한 가을이 찾아온 음성군 감곡면의 강동대학교. 3, 4, 5 모여 대학의 낭만을 즐기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20대 젊은 학생들보다 연륜이 느껴지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1학년이 2반, 2학년이 4반, 그래서 전체 262명이에요. 글로컬 사회복지학부 2학년 강의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50세. 이 반에서 가장 연장자는 올해 68세인 정예순 학생입니다. 젊었을 때 못 배운 게 한이 좀 남았죠. 이제 다른 애들 다 대학 갈 때 나 대학 못 갔거든. 자원봉사라도 그렇게 하면서 살면 어떨까.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명희, 김복수, 네. 김영수, 네. 김영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을 말하며 아동복지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은 그룹 과제 발표가 있는 날. 늦게 시작한 공부인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방송통신 고등학교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생활이 남들보다 한참 늦다 보니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필기를 하고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복지 관한 법률 조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후 처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우선시돼야 되고. 공부에 대한 목마름으로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는 만학도들. 늦깎이 대학생들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하고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네, 사실 저도 매주 학교에 나오고 시험을 보고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출신이거든요. 그때 못했던 거를 나이가 먹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암 진단을 받고 치료 과정을 마친 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창 시절에 못다 했던 공부를 조금 더 그쪽 노인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평일 이틀은 동영상 원격 수업. 대면 수업은 매주 토요일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반을 운영하는 이 자체는 그 성인 재직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82세 분도 졸업하셨고 올해 78세 분이 두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글로컬 사회복지학부 심화반인 3학년 강의실.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뭐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생들은 상당한. 이 강의실에도 인생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 한 40대에서 한 60대, 물론 뭐 더 드신 분도 계시죠. 네. 이 그 만학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배우고 느끼고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남보다 늦게 대학에 들어갔지만 누구보다 공부가 간절했던 학생들.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연세가 있으신 언니나 오빠들한테 또 배울 점도 많고 또 동생들하고는 또 이렇게 또 젊어지는 느낌으로 해서 예, 조화롭게 그리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노트에 빼곡히 정리하며 학구열을 불태우는 만학도 중 한 명은 올해 78세의 백준호 학생입니다. 대학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교수님들 말씀 들었고 학우들도 그렇고 그래서는 진짜 뿌듯하고 자신이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요. 중퇴했던 고등학교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통해 졸업하고 이 대학에 입학한 지 3년째. 백준옥 학생의 인생 2막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A뿔 4개 나오고 B뿔 하나 나오고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너무 좋아요, 진짜로. 점심시간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학교 구내식당 이용 대신 매주 토요일마다 각자 준비한 반찬과 밥으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늦은 나이 당당히 도전을 하고 있는 만학도들이 이 대학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큽니다. 성인 재직자분들은 그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조건 하에 학교에서 50%를 장학금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좋아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더라도 300만 원 등록금 중에 150만 원을 학교에서 대주니까 큰 부담 없이 다닐 수가 있죠. 또한 입학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장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성인학습자 인원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무한대예요. 배고픈 서른보다 더 컸던 공부의 한. 그 한을 풀고 나니 인생이 아름다워졌다는 만학도들의 당당하고 멋진 삶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